자,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입니다. 자, 우리 전세권은요, 기본적으로 무슨 물건이에요? 용익 물건이지요. 근데 전세권을 못 받았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지요. 무슨 물건선도 있다? 담보 물건선도 있지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182페이지 봐요. 전세권 등기 특성 나오지요. 자, 1번에 부동산 일부 가능하지요. 일부일 때는 뭘 넣는다? 도매 넣지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 안 된다 했지요. 농지 안 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농지에 전세권 못 합니다. 뭐 외워야 돼요. 농지 전세권 못 하고. 그 다음에 2번 보시고, 3번 방금 했고요. 자, 4번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거 아까 했는 거예요. 집합 건물의 전유분의 전세권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전세권 등기 해주더라도 소유자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봐요. 전유분의 대지권 돼 있죠. 여러분, 대지권은 뭐예요, 아까? 종류와 비율 나오지요. 비율이니까 대지권 자체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지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분에다가 우리 전세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자, 여기 헷갈리기 쉬워요.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물에다가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전세권 등기 되지요. 토지 건물은 전세권 등기 됩니다. 근데 대지권 자체에다가는 전세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대지권 자체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지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봅시다. 밑에 필요요청 보상. 전세권 반드시 기록해야 되지요. 자, 일부일 때는 도면을 넣어줘야 되고. 자, 임의적 정보사항 봐요. 존속기간. 전세권은 최장기간 제한 있지요. 10년을 넘지 못하지요. 최단기간 제한 있지요. 건물 전세권은 1년 미만 할 때는 1년을 본다 했지요. 보고 민법에 나오잖아. 그 다음에 2번에 3번 한번 봐요, 여러분.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봐요. 여러분, 물어볼게.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잖아. 용익 물권 아니에요? 그럼 전세권은요, 양도 제공, 담보 제공, 전전세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요. 근데 가능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사대가 있잖아요. 전세를 만약에 소개하면은요, 보통 계약서 밑에다가 특약을 겁니다. 양도금지, 담보제공금지, 전전세를 걸고요. 전전세금지 걸고 뭡니까? 그걸 등기해 놓습니다. 일반적이에요, 이게.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원래 물건이 되는데, 자, 내가 이분이 참 인상 좋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보고 뭡니까? 전세권 등기 해줬어요. 본인을 보고. 근데 이분이 전세권을 양도합니다. 양도하는데, 누구한테 양도하냐면요. 너무나 섹시한 자기 여자 후배한테 양도해요. 우리 남편이 뭡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 집주인은 뭡니까?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특약으로 뭡니까? 양도금지, 담보제공금지, 전전세금지 특약을 맺고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또 요것도 비교해 봅시다. 지상권이죠, 지상권. 지상권은 양도제공, 담보제공 돼야 안 돼요? 되지, 물건이니까. 물건인데 지상권에 있지요. 양도제공금지, 담보제공금지, 특약을 맺고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하지 못해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민법에서 배울 겁니다.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양도금지, 담보제공금지는 지상권자한테 불리하잖아. 우선 효력이 없으니까 특약을 맺고 등기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책이 없습니다. 민법책에 있어요. 민법책에. 우리 책 찾아보지 말고 무슨 책을 찾아보나? 민법책을 찾아봐요. 자,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 옆 페이지 봅시다. 첨부정보. 부동산 일부일 때는 도면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2번에 봐요. 전세권은 토지거래 대상이 아니지요. 토지거래 대상은 뭡니까? 소유권과 지상권이잖아. 허가서 안 넣고. 또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일 때는 뭘 작성한다?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지요. 몇 개 이상일 때? 다섯 개 이상일 때. 자, 5번에 전세권 이전 나오지요. 여러분, 전세권 이전은 소유권 이해 이전이니까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지요. 전세권 변경은 뭐예요? 권리의 변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다. 다만 이해관계 있을 때 이해관계 내 승낙을 받지 못했을 때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다. 기억나요? 뒤로 넘겨요. 뒷페이지.
자, 6번에 전세권 말소는 뭡니까? 공동신청이지요. 그리고 판결은 단독이지요. 근데 혼동이죠, 혼동. 6번에 2번, 혼동은 뭡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테 기속된 거죠. 그럼 전세권자가 집주인 집을 사버렸죠. 그러면 자기 전세권이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슨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봐요. 법 73조 나오지요. 제일 위에. 찾으세요?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별표시하고. 법 73조. 요것도 별표시해요. 자, 여기 무엇을 의미하냐 볼게요. 자, 봅시다. 칠판 한번 봐요. 1번,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기대고, 1번, 전세권 되고, 전세금이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10월 10일이고, 전세권자가 A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전세금이요, 현재 누구한테 있어요? 전세권자한테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한테 있어요? 설정자한테 있잖아. 여러분 전세금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집주인한테 줘요? 집주인한테 주잖아. 설정자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9월 10일 날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 내에요? 존속기간 경과했어요? 존속기간 내지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집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내가 집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한 달 있으면 전세권이 끝나잖아요. 끝나니까 내가 전세금을 끝나면 전세금 반환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중에 뭐 지금 전세권 끝나기 전이라도 한 2천만 원 정도를 다른 사람한테 내 양도하고 싶다.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집 지은 것 때문에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지.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 봅시다. 전세금 반환 채권에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있죠. 일부 이전 등기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존속 기간 만료 후에 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된다? 존속 기간 만료 전이다, 만료 후다? 만료 후에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자,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뭐 했다는 것을, 소멸했다는 것을 마하면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볼게요. 1회 1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하고요. 하고, 여러분,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에요. 양도액이 나와야 돼요. 자, 뭐가 나와야 된다? 양도액이 나와야 됩니다. 양도액 2천 이렇게 나옵니다. 2천만 원 같으면 하고, 자, 지금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하죠. 여기 뭡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이전 등기예요. 자, 그럼 시험 문제. 전세권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존속 기간 만료 전에도 할 수 있다 하면 O다, X다. 원칙은 X지요. 이해됩니까? 언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료 후에 하는 것이고, 만료 전에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전세권을 소멸했다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리고 양도액이 등기부에 나온다, 나온다? 나오고,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 됐어요? 자, 됐고. 자, 그 옆에 봅시다. 185페이지. 자, 무슨 등기 나와요? 저당권 등기 나오죠. 자, 찾으세요. 자, 볼게. 자, 봅시다. 자, 갑이 있죠. 갑에 건물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려요. 그럼 이 사람이 채무자죠, 빌리니까. 채무자고 자기 건물을 담보로 넣어요. 그럼 이 사람 뭡니까? 저당권 무슨 자예요? 설정자고, 이 사람은 저당권자지요. 뭐,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건 흔하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자, 요, 갑이요. 예를 들어서, 매부라고 합시다. 매부인데, 병이 누구냐? 처남이에요. 자, 이런 거 많습니다.
사람이 뭐냐면 매부한테 찾아와서요. 1억 빌려달라 해요. 1억 빌려달라 하면 매부는 뭐 말하기 좋잖아요. 없다 하면 되잖아, 그냥. 1억이라는 돈은 현찰할 데 없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근데 천안도 바보가 아니지요. 이미 그런 말을 예상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1억을 빌리겠다 해요. 내가 1억을 빌린다는 거예요. 그럼 요 사람이 뭐가 돼요? 채무자 되지요. 되고, 근데 내가 지금 담보가 다 차 있어서 내가 담보로 잡을 물건이 없다. 매부 너 아파트를 담보로 좀 잡자 해요. 정말 이해돼요? 그래서 매부 너 아파트를 담보 잡는다. 그러면 요 사람이 뭡니까? 저당권 무슨 자에다? 설정자지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 다르지요? 이때, 참 이때요. 마누라 있죠. 마누라가 뭡니까? 야의 누나잖아. 누나니까 마누라가 가만히 있으면 될걸요. 아, 요번에 동생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생 사업 성공한다. 한 밀어줘라. 옆에서 막 바람 잡고 이러면 참 그렇지요. 그래서 뭐 밀어줬어요. 그래서 밀어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저당권 등기했지요. 설정자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우리 요런 걸 뭐라 합니까?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가지요. 물상보증인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채무 없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채무는 없지요. 은행에다 채무는 없잖아. 그렇지만 병이 돈을 안 갚으면 갑의 건물이 넘어가지요. 경매로. 그 뭐는 따라요? 책임은 따르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게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입니다. 물상보증인인데 이래가요. 집안 그들라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처남이 사업이 잘 되면 뭐 또 그렇다 하더라도 못 되면 어떻게 돼요? 매부 앞부터가 경매로 넘어가가 뭡니까? 누나하고 어떻게 돼? 매부가 길거리에 나앉아가 어떻게 돼요? 평생을 또 안 보고 지낸 것도 쬐 있습니다, 이게. 자, 그렇다고. 그럼 여기서 봐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당권, 요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말소 등기할 때 있지요. 당사자가 채무자와 저당권자가 당사자예요. 저당 물상 보증인과 저당권자가 당사자예요. 채무자 이 사람이 당사자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내가 은행에 돈 빌리면서 매부 아파트를 내 마음대로 막 저당 잡아요. 그럼 이 세상에 살아남을 매부가 없습니다. 제 말 이해돼요? 제 말 아시겠죠? 그 당사자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이 건물의 당사자는 물상 보증인이 당사자예요. 제 말 이해돼요? 물상보증인이 뭡니까? 저당권 대주든지 말소하든지 다 물상보증인 당사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됐고, 물상보증인 당사자고. 또, 이것도 주의할 것은요. 이게 뭐냐면,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을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라도요, 등기부에는 채무자는 생략 못 합니다. 등기부에는요, 채무자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가 같을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라도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등기부에 나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거, 이 채무자가요, 연대 채무자지요. 연대 채무자일 때는 등기부에는 뭐로 나오냐 하면요, 등기부에는 채무자라 기록됩니다. 자, 등기부에는 뭐로 기록된다? 채무자라 기록돼요. 이해되세요? 됐고. 자, 책 한번 봅시다. 그 네 번째 줄 봐요. 네 번째, 저당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할 수 없고, 지분에는 가능하다 했죠. 그 다음에 양립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개의 저당권 되고,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봐요. 의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저당권에 설정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이지요. 자,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주등기예요. 자,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부기등기입니다.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율 정보상. 채권에 반드시 나와야 되지요. 채무자는 어떤 경우도 채무자는 생략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잖아. 없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네 번째 줄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섯 번째 줄 봐요.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도 등기부에는 연대 채무자로 기록한다, 채무자로 기록한다. 채무자, 연대 보증인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정보상,
변제기, 이자 다 기록해야 되지요. 근데 관례 한번 봐봐요. 2번에 관례 한번 봐봐요. 여러분, 건전한권 등기할 때 있지요. 이자는 중요하지요. 임의적 정보예요? 필요적 정보예요? 둘 다 아니지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저당권은 이자가 임의적 정보예요. 그런데 건저당권 이자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자는 뭡니까? 임의적도 아니고 필요적도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건저당권 이자는 책 봐요. 이게. 채권 채고에게 포함되어 있다 했죠. 자, 어디에 포함되어 버리니까? 채권 채고에 포함되어 버리니까 이자에 관한 별도의 기록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시험 잘 나옵니다.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봐요. 뭐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시대에 첨부하지 않지요. 하지 않고 4번에 등기의 실행.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나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지요. 그 다음에 5번에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고요. 저당권 변경이지요. 자, 4번 한번 봐요. 4번에 권리의 변경은 원칙이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지요. 다만 이해관계는 있을 때 이해관계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지요. 주등기고. 자, 옆 페이지 있죠. 5번 있죠. 별표시에요. 5번에 여러분, 우리 저당권 등기할 때 있죠. 자, 부합물이나 종물에 있죠. 종물에, 자, 부합물이나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지요. 미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우리, 저, 은행에서요. 우리 학원 건물 5층을 뭡니까? 담보로 해서 은행이 돈 빌려줘서요. 그래놓고 이 건물 주인이 뭡니까? 고위의 옥탑층을 짓지요. 그러면 저당권 변경등기 해야 돼요? 변경등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합물이나 종물에는 저당권이 당연히 미치니까 변경등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 됐고. 자, 거기서 읽고 읽어봅시다. 자, 5번 읽어볼게요. 종래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축된 건물이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 여기서 미쳐요. 정축된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뜻에 변경 등기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되어 있죠. 이해되세요? 자, 그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의 말소. 원칙은 공동입니다. 거기에 1번, 2번을 설명해 볼게요. 원칙은 뭐라고? 공동입니다. 1번, 2번 설명해 볼게요. 자, 잘 들어봐요. 1번, 2번. 자, 여기서 봅시다. 1번, 2번 잘 들어봐요. 1번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1번에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자, 1번에 저당권 등기됐어요. 자, 채권이 1억입니다. 저당권자가 1억 합시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저당권이 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죠. 자, 그러면 2번 병한테 소유권 이전 했습니다. 그럼 이때 봐요. 병이 저당권을 인수해서 샀어요. 그 병이 돈 갖고 이걸 말소할 수 있어요. 자, 병이 뭐라고? 돈 갖고 말소할 수 있고. 또 뭡니까? 병이 사면서 뭡니까? 갑이 당신이 뭐예요? 말소시켜주는 조건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갑이 돈 받고 말소할 수 있죠. 말소할 때 권리자는 누굽니까? 현재 소유자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유자 둘 다 됩니다. 이해됐어요? 거기 1번입니다. 거기 몇 번? 1번이고.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봐요. 지금 저당권 등기 됐죠? 됐습니다. 우리가 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이전 못해요? 이전할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를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1회 1 저당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하고 채권이 1억이고 병한테 이전했어요. 자, 이때 여러분 물어볼게요. 갑이 돈을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을한테 갚아야 돼요? 병한테 갚아야 돼요? 병한테 갚아야 되지요. 현재 저당권의 명의 이 사람이잖아. 그럼 잡아요.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병입니다. 자, 누구다? 병. 병이란 말은 뭐예요? 저당권의 양수인이에요. 자, 병은 누구다? 저당권의 양수인입니다.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요, 여러분,
부기등기만의 말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등기만의 말수는? 부기등기만의 말수는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판례의 태도가, 의무자는 이 사람이지만 판례의 태도가 뭡니까?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뭐하다 한다? 족하다 합니다. 족하다는 말은 뭡니까? 주를 말소하면 부는 무슨 말소예요? 직권 말소입니다.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여기 2번입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단독 신청 예외. 판결 혼동 말소 단독했지요. 그 다음 2번에 어느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죽었다는 접했으면 단독되지요. 자, 8번 한번 봐봐요. 8번에 무슨 저당이에요? 공동저당. 자, 요것도 뜻이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자, 7번 한번 봐, 7번. 자, 공동저당입니다. 자, 갑이 있지요. 을에게 20억을 빌립니다. 네, 갑에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20억은 큰 돈이잖아요. 그럼 20억을 빌리면은요, 을은 갑의 건물에 어떻게 돼요? 건물 하나만 저당자는 불안해요? 불안하네요? 불안하지요? 그러면 봐요. 공동저당의 뜻이 뭐냐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 동일한 채권을 뭐 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예, 이제 부동산을 처음부터 여러 개 설정했어요. 각각의 부동산에다가, 각각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등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무슨 저당이다? 공동저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나의 저당권이에요.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이 있어요.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이 있어요. 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각각의 부동산에다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무슨 저당이다? 공동저당입니다. 그리고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다섯 개 이상일 때입니다. 다섯 개 동감 쳐요. 몇 개 이상일 때? 뒷페이지 나오지요. 다섯 개 이상일 때는 뭘 작성한다?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하지요. 그 동그라미 2번 나오잖아. 몇 개 이상일 때? 다섯 개 이상일 때. 그리고 공동 담보 목록은 광의의 등기부고 영구보관합니다. 자, 광의의 등기부고 무슨 보관한다? 영구보관합니다. 그리고 공동 담보 목록은 누가 작성해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자, 누가 작성한다? 적어놔요.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 다시 해볼게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각각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무슨 저당이다? 공동저당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또 그 밑에 봅시다. 근저당 한번 볼게요. 근저당.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요, 지금 현재 등기부 때면은요, 저당권이 많아요? 근저당이 많아요? 어? 거의 막 90% 이상은 근저당입니다. 저당권은 오히려 보기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이 무슨 저당이다?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은 왜 그러냐? 편하기 때문에 근저당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8월 10일 날 A라는 사람이 있지요. 8월 20일 날 은행 가서 있지요. 은행 가서 1억을 빌리고 8월 20일 날 변제하고 그 다음에 8월 22일 날 5천을 빌리고 8월 25일 날 변제를 하고 8월 29일 날 1억 5천을 빌리고 8월 30일 날 변제하고. 자, 어떻게 돼 이거? 자, 빌릴 때 무슨 등기 해야 돼요? 저당권 등기 해야 되지요. 갚을 때 무슨 등기 해야 돼요? 말소 등기 해야 되지요. 또 빌릴 때 저당권 등기 해야 되고 갚을 때 말소하고 빌릴 때 저당권하고 갚을 때 말소하지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 누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여섯 번 하면. 그렇지.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법무사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은행이 좋고. A는 뭡니까? 사업해야 되는데. 등기하고 말소하고 등기하고 말소하고 그거 하다가 볼일 다 봐요. 정말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봐요. 근당 등기는. 자, 1번.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자, 1번. 근저당권 등기를 하고요. 여기에 채권 최고에 한 5억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결산기는 보통요, 등기부에 안 나오고요. 계약서에 나와요, 보통. 결산기 12월 20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2월 결산기까지 있죠. 12월 20일까지 뭡니까? 갖고 빼고, 갖고 빼고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이 0이 된다 하더라도, 일일이 설정 등기, 말소 등기 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고요. 결산기대가 이게 남은 돈이 한 3억 5천 돼요. 3억 5천 되면 이때 여기 뭡니까? 일반 저당권에다가 이게 안 갚으면 뭐가 들어간다? 경매가 들어갑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봐요. 아까 일반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 훨씬 편해야 편해요. 편하지요? 그럼 채권 채급 범위 내에서 뭡니까? 빌리고 갖고 빌리고 갖고 이러더라도 일일이 설정등기 말소등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12월 20일 날 뭡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남은 돈은 일반 저당권에 대해서 그때 돈을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때 안 갚으면 뭡니까? 경매 들어오겠죠. 자, 거기 근저당권입니다. 그거 읽어봐요, 거기. 어이 봐요.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증감 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까지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 맞죠? 자, 그 밑에 쭉 읽어보면 되고요. 자, 필요적 무상 한번 봐봐요. 근저당권의 뜻과 채권 최고액 채무자 반드시 기록해야 되죠. 근데 이자는 뭡니까? 채권 최고액에 포함됐다 했죠.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고. 자, 디귿번에 있죠. 니은번 있죠. 니은번도 별 표시하고. 근저당권자, 채권자, 채무인자가 여러 명이에요.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채권 최고액은 합산해서 단일 기록입니다. 구분해서 기록하지 않고 합산해서 미치세요. 합산해서 무슨 기록? 단일 기록해야 됩니다. 미쳤어요? 합산해서 무슨 기록? 단일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연대채무자일 때는 등기부에 연대채무자라 기록합니까? 채무자라 기록합니까? 채무자라 기록하지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권리질 거는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고, 임차권 등기 한번 볼게요. 192페이지. 요 192페이지 있지요. 임차권 등기 있잖아요. 요건 민법 교과서와 똑같습니다. 민법 시간에 하면 되고요. 193페이지 봐요. 4번에 무슨 제도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나오죠. 자, 요거는 내가 해드릴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요거는요, 민법에서도 나오고, 공시법에서도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사법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걸 하고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민법 선생님은 공시법 선생님 했죠? 넘어가고요. 공시법 선생님, 민법 선생님 했죠? 물어보고, 중개사법 선생님은 뭡니까? 민법 공시법 다 했으니까 또 넘어가고, 이래가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요거는요, 좀요, 시험이 아니더라도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몇 년 전에 있지요? 각 지방법원마다 뭡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가 폭주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좀 실무적으로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녀분들도 뭡니까? 이거 세입자 될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어떻게 하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건 사례를 들어서 할게요, 사례를 들어서. 자, 갑이 있지요. 갑이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고 대구에 삽니다.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데, 자, 임차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1월 10일을 했어요. 자, 보증금이 5천이고요. 존속기간은 10월 10일입니다. 자, 계약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봅시다. 첫 번째, 입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주만 하는 경우. 여러분, 이거는 보통요, 흔하진 않는데, 우리 대학가 같은 데 보면은요, 대학 이런 데 보면은요, 보증금 500에 월 10만 하고 있지요. 그냥 못 맞더라 사는 경우에요. 뭐 전입신고 주민등록 이런 거 다 안 했어요.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지요. 입주를 하고, 무슨 신고를 해요? 전입신고를 하고, 또 무슨 일자를 받아요? 확정일자를 받지요. 1월 10일을 받았어요. 확정일자 받았으면. 그럼 언제 대항력 우선 면적이 생겨요? 이 일부터 대항력과 무슨 면적이 생긴다? 우선 면적이 생기지요. 다 배웠잖아?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요. 쭉 이제 지냈어요. 지내다가, 현재 10월 30일입니다. 그럼 현재
존속기간이 경과했어요? 경과 안 했어요? 경과했지요? 존속기간이 경과를 했고, 보증금을 반환 받았어요? 반환 못 받았어요? 반환 못 받았어요? 요 요건 충족해야 돼요. 보증금을 반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이래놓고요. 요 을이 있지요. 을이 세종시에서 직장을 구했어요. 직장을. 직장을 구했습니다. 10년간의 배수생활 끝에 직장 구했어요. 그럼 봐요. 지금 만 직장 구해서 여기에 뭡니까? 세종시 이사가잖아요.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그럼 기존에 대구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요. 점유율을 상실하지요. 그럼 대항력 우선 면적을 만다 상실할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런데 뭡니까? 보증금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대구에 계속 눌러 앉았으면 10년 만에 구한 직장이 뭐 돼요? 날라가지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풍토가 어떻게 돼요? 이 기간 끝나면은요, 집주인이 뭡니까? 대출을 받았어도 돈을 돌려줘요. 다른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 해요. 어? 기다리라 마이크 하잖아. 대개 보면은.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 또 뭡니까?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돈도 없고 기다리라 할게는 내가 또 안 되고 직장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을이 있지요. 을이 요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다가 있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요. 요 요건 반드시 충족해야 돼요. 존속기한 경과에도 보증보완을 못 받아야 됩니다. 그럼 법원이 기회 때 무슨 등기다? 촉탁등기지요. 촉탁등기입니다. 자, 그려놓고요. 자, 볼게요. 1번에 감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되고, 1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무슨 등기됐어요? 임차권 등기됐죠? 됐습니다. 그럼 요거는 첫 번째, 명령 등기다, 촉탁 등기다. 촉탁 등기입니다. 무슨 등기? 촉탁 등기예요. 그래서 11월 2일 날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잘 들어봐요. 아까 처음에 입주만 한 경우 했죠? 입주만 한 경우. 찾으세요? 입주만 경우, 뭐, 요걸 2번이라고 합시다. 그래, 설명이 쉬우니까 임차권도 2번 되세요. 입주만 경우에. 이때는 뭡니까? 요 등기 시점부터요.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아까 입주하고 전입신고 확정을 받았죠? 이때는 뭡니까? 등기 시점이에요.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승계를 해요. 승계를 하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 봐요. 여기에만 1번에요. 저당권 등기가 9월 10일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1번 같은 경우는요, 1번과 2번이 충돌하면 누가 이겨요? 1번 이기잖아. 1번 이깁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요, 1번과 2번이 충돌하면 1번 이겨요? 2번 이겨요? 2번 이기지.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는 11월 2일 됐지만 기존의 대항력이 뭐예요? 1월 11일부터 뭡니까? 우선 면제권 승계하잖아, 이게. 그러면 이게, 이거 등기는 이거보다 늦지만, 대항력 우선 면제권은 이거보다 빠르죠? 그때 이게 먼저 뽑아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 임차권 등기명에서 임차권 되면, 임대인한테 비용 청구할 수 있죠? 비용 청구할 수 있고, 청구되고. 자, 세 번째는 봐요. 임차권 등기명에서 임차권 등기 됐죠?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임차권 등기면 변경됐잖아. 임차권 이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보통 임차권 이전 되는데요, 이거는 이미 기간이 지난 무슨 권이다? 임차권이에요. 무슨 지난 임차권? 기간이 지난 임차권이잖아. 그러니까 임차권 이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이 임대인의 건물이요, 임대인의 건물이 미등기예요. 그때 우리 배웠죠. 무슨 보전등기하고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등기하고 임차권 등기명에서 임차권 등기해지요. 무슨 보전등기하고 직권 보전등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에서 임차권 등기해놓고 이제 세종 이사 갔잖아, 얘야. 그럼 대구에는 저 방은 빈방이 돼요? 빈방이 안 돼요? 빈방이 되잖아. 다시 봐요. 이 임차인이 뭡니까? 지금 무슨 등기 해놓고?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어디로 이사 갔어요 지금? 세종 이사 갔잖아.
그러면 점유율을 상실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내 보증금 지킬 수 있잖아, 지금. 그러면 저 집주인의 집은 지금 되고 있는 방은 무슨 방이 돼요? 빈방이 되지요. 그럼 이 빈방을 다시 뭡니까? 세를 놔요. 그러면 이게 봅시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후에 돌아온 임차인에게 있죠. 여러분, 보증금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 면제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하지 않죠.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걸 인정해버리면. 임차권 등기 해놓고 이사 가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보증금 얼마 막 까잖아, 이거. 까버리면 내가 확 손해있잖아요. 그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여기 무슨 등기다? 임차권 등기 명예야 무슨 등기다? 임차권 등기예요. 이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이 물어볼게요. 임차권 등기 명예, 임차권 등기 있죠? 이거는 보증금에 대한 적극적 권리예요? 소극적 권리예요? 소극적 권리입니다. 뭐냐 하면, 이런 제도예요. 이 취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집주인이 뭐예요? 기간 끝나고 또 뭘 안 내줘요? 돈을 안 내주잖아. 근데 내가 이사 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예 놓고 임차권 가더라도, 임사 가더라도, 이사 가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내 보증금 일단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몇 달 기다려보고 어떻게 돼요? 집주인이 또 돈 안 내줘요. 그때는 할 수 없이 뭡니까?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해야 됩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건 임차 보증금을 안 날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겠죠? 됐고. 자, 그러니까 요거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죠? 상식적으로. 자, 그렇게 하시고. 또 뒤로 넘겨봐요. 자, 200페이지. 자, 200페이지에 무슨 신청 나와요? 이의신청 나오지요. 이의신청 찾으세요. 자, 무슨 신청?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이고. 자, 202페이지부터 먼저 할게요. 202페이지 3번 한번 봐요, 3번. 이의신청 뭐 나와요? 절차 나오지요. 자, 그거부터 먼저 할게요. 이의신청 무슨, 뭐? 절차. 자, 요거 저 주의 좀 할게요. 잘 들어봐요. 갑이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등기관에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합니다. 부당해요. 근데 이게 우리 법에 보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요. 등기소를 상대로요. 이건 소송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 등기소를 상대로 소송하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기소를 상대로 해서 뭡니까? 이의신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갑은 뭡니까? 요 갑은 당의 등기소에다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 이의신청서를 뭐 한다? 제출합니다. 그럼 당의 등기소 이의신청을 받았죠? 요걸 지방법원에 보내요. 어디에 보낸다? 지방법원에 보내요. 여기서 틀리기 쉬워요. 자, 제가 한번 이거 줄거 봅시다. 첫째 줄에. 자, 그거 봐요. 자, 1번 한번 봐요. 등기관의 결정 처분을 부당하다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한다? 당의 등기소입니다. 자, 봐요.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요? 당의 등기소. 이걸 지방법원에 보냈죠. 그러면 이의신청은 어디에 한다? 지방법원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의신청서는 어느 등기소? 당의 등기소고 이의신청은 어디에 한다? 지방법원이에요. 이의신청은 어디에 한다? 지방법원.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고? 당의 등기소. 이의신청은 어디에? 지방법원.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을 봐요. 관할법원 세 번째 줄에 이의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 또 합쳐요. 전에 미리 가든 게 할 수 있습니다. 전 또 합쳐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요. 2, 3, 4가 다 중요합니다. 이의 신청할 때 있지요. 처분 시까지 드러난 증거나 방법이에요. 그러면 처분 후에 드러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그 밑에 있지요.
이 신청 기간은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3번 봐요. 이에 이기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4번에 이 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신청이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이 신청하겠죠. 그럼 등교가 다 집행정지 되어버리니까 이의가 남발됩니다. 자, 네 가지 다시 해볼게.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요? 당에 등기소. 이 신청은 지방법원. 그 다음에 이 신청 기간은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이의 이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 다음 이 신청할 때는 뭡니까? 처분 후에 드러난 새로운 증거나 방법이에요? 처분 시까지 드러난 증거나 방법이에요? 처분 시까지. 그럼 새로운 증거 새로운 방법을 못합니다. 그 다음 이 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네 가지 기억하시고요. 다시 앞에 땡겨볼게요. 앞페이지에 여러분 200페이지 봐요. 200페이지 제일 밑에 봐요. 제일 밑에 무슨 부당 되어 있어요? 소극적 부당.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에 2번에 무슨 부당 되어 있어요? 적극적 부당. 찾으세요? 요걸 설명하고요. 요게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자, 소극적 부당과 무슨 부당? 적극적 부당입니다. 이거는 설명들은 어렵잖아요. 자, 10번. 자, 소극적 부당인데, 지금 소극적 부당이에요. 부당인데, 요건 무슨 말이냐면요. 각하하지 않아야 하는데, 각하하지 않아야 하는데, 각하한 경우입니다. 자, 뭐 하지 않아야 되는데, 각하하지 않아야 되는데, 각하한 경우입니다. 요거는요. 29조 각하사유 아니에요. 29조 각하사유입니다. 29조 1항부터 11항까지 있죠. 전부 다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권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만 되고요. 제3자는 안 됩니다. 내가 적어놓고 설명할게요. 적극적 부당입니다. 적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은 수리. 수리가 실행이죠. 수리가 실행입니다. 수리하지 않아야 하는데, 수리하지 않아야 하는데, 수리한 경우입니다. 수리한 경우인데, 요거는 29조 1항. 1항이 뭐예요? 관할이 아닌 때입니다. 자, 1항이 뭐라고? 관할이 아닌 때. 1항이 뭐라고? 관할이 아닌 때. 2항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아닌 때입니다. 아닌 때. 29조 1항, 2항만 이의신청이에요. 1항, 2항만 이의신청합니다. 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 안 돼요. 만 되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권자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해 관계에 있는 제3자. 다 됩니다. 다 돼요. 자, 봅시다. 자, 내가 설명해 볼게요. 자, 소극적 부담. 자, 요거 설명 듣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봐요. 소극적 부당은 뜻이 뭐라 하세요? 각하지 않는데 각하한 경우지요. 29조 1항부터 몇 항까지? 11항까지 전부 다 할 수 있죠. 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내가 서초에 땅을 샀어요. 서초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했어요. 수리해야 돼요? 각하해야 돼요? 아, 서초에 땅을 샀잖아. 서초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했어요. 수리해야 돼요? 각하해야 돼요? 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초에 땅 사서 서초에 등기 신청했잖아. 수리해야 되지요. 이걸 각하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부터 막 가만히 있겠어요? 이 신청하겠어요? 이 신청할 거지. 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서류를요, 12가지 갖춰야 돼요. 근데 내가 12가지 다 갖추어 등기 신청했어요. 수리해야 돼요? 각하해야 돼요? 수리해야 되지요. 이걸 각하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부터 막 가만히 있겠어요? 이 신청하겠어요? 이 신청하겠지. 이게 소극적 부당입니다. 그럼 소극적 부당은 29조 1항부터 몇 항까지?
11항까지 전부 다 말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의신청 권자는 권리자, 의무자만 되고 제3자 안 됩니다. 자, 근데 저것부터 뭐냐 봐요. 수리하지 않아야 된다. 수리한 경우겠죠. 자, 수리한 경우예요. 항상 객관식 볼 때는 한 경우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내가 서초에 땅을 샀어요. 강남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했어요. 수리해야 돼요? 각하해야 돼요? 각하해야 되지. 이걸 수리해버렸어요.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해버렸죠? 이건 내가 이의신청합니다. 그럼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29조 1항이잖아. 무슨 말소 해버린다? 직권 말소 해버립니다. 무슨 말소? 직권 말소 해버려요. 유치권 등기 안 되죠? 근데 유치권 등기 했는데 수리 안 해야 되는데 등기 돼버렸어요. 이의신청 하지요? 무슨 말소 한다? 직권 말소 합니다. 근데 이거 한번 봐요. 아까 제가 서류를 12가지 갖추었다 했죠? 근데 그 중에서요, 인감증명서를 하나를 빠뜨리고 등기 신청했어요. 수리해야 돼요? 각하해야 돼요? 각하해야 되잖아. 이걸 수리해버렸어요. 수리해버린 적권거래 부당이지요? 이건 이의신청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29조 3항부터 11항까지는 뭡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로 처리할 수 있어요? 유효로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는 유효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적극적 부당은 매당과 매당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29조 1항 관할이 아닌 때, 2항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럼 내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어볼게. 오늘 마지막 문제 라스트입니다. 자, 205페이지 205페이지 4번 문제 봅시다. 자, 205페이지 몇 번 문제? 4번 문제 찾으세요. 자, 읽어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신청 각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되어 등기 실행됐죠. 무슨 부당? 소극적 부당이에요? 적극적 부당이에요? 적극적 부당 아니에요. 실행됐잖아. 적극적 부당은 뭡니까? 29조 매당과 매당만, 1항과 2항만 이신청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럼 봐요. 관할에 있는 거 1항 맞죠? 이중의 보존등기, 이중의 지상권등기 각하해야 되죠. 사건의 등기할 것이 아닌데 당하잖아. 2항이죠. 2항이고 매매와 동시자는 한매특위 같은 게 2항이죠. 그 다음에 일부 공자의 자기지마 등기 2항이죠. 등기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번 한번 봐요. 출석 없이 실행된 게 29조 1항 2항 아니죠. 아니니까 이거는 뭡니까? 29조 4항일 거예요. 당사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거는 29조 1항이 아니니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다시 봅시다. 적극적 부당은 언제만 이의신청한다? 관할이 아닌 때와 사건이 뭐라고?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그것만 이의신청합니다. 다른 항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됐어요? 됐고. 다시 할까? 다시 할게. 소극적 부당은 뭐예요? 각하하지 않아야 되는데 각하한 경우지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29조 1항부터 매단까지, 11항까지 전부 다 이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적극적 부당은, 여러분 이래 생각해요. 적극적 부당은 등기가 된 경우예요. 등기가 뭐 된 경우다? 된 경우입니다. 수리하지 않았는데 등기가 된 경우지요. 그때는 뭐만 이신청할 수 있다? 29조 1항, 관할이 아닌 때와 29조 2항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그것만 이신청할 수 있고, 다른 항은 이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자, 다 했죠. 다 했고. 그리고 5, 6월달 있죠. 5, 6월달은 요약책 가지고 갑니다. 근데 5, 6월달 이제 시간표가 보니까요, 그 네 분밖에 안 나오더라고. 네 분만 이게 못 마치거든. 그럼 그때는 내가 토요일날 있잖아요. 하루 정도 보강을 할게요. 알겠죠? 자, 마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